2023년 4월 29일 토요일 첫 차를 시작으로 송도내 순환버스의 노선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상반기 정기 노선 조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정으로 총 7개의 노선이 조정되었습니다. 송도 1동과 3동 지역을 위주로 운행하는 순환 41번, 송도 4동, 5동, 2동 지역을 위주로 운행하는 순환 42번, 송도 4동, 2동, 3동 지역 위주의 순환 43번과 109인 송도 2동, 309인 4동 지역을 위주로 운행하는 9, 98번이었던 순환 46번의 버스에 노선이 변경되었으며, 송도 1동, 2동, 5동 지역을 위주로 운행하는 순환 47번 버스 노선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순환 44번의 노선이 폐지되었으며, 장거리 노선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9, 525번이었던 55번 버스의 운행 개통이 도심한 좁은 지역을 운행하는 지선 버스에서 외곽에서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간선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정기 노선 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누리집과 인천버스정보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순환버스 노선 조정은 송도 국제도시 내부 버스 이용객 동선을 반영해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송도 시내버스 노선을 미리 확인하여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이동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IBS 최서연입니다.